안녕하세요, 눈쟁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드오그 갈고리의 너프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1월 4일 12시경에 오버워치 레딧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오버워치 개발자 중 한 명인 제프 굿맨이 로드오그의 갈고리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바꿀 것이며 PTR에 최대한 빨리 적용할 것이며 이번 주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로드오그 갈고리의 변경점에는 첫 번째로 갈고리에 걸린 대상이 로드오그 방향의 직선이 아닌 로드오그 바로 앞으로 끌려오게 수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드오그가 갈고리로 적을 적중시킨 이후에 몸을 옆으로 돌려서 끌고 오는 데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갈고리를 맞추자마자 뒤로 돌아서 절벽으로 떨구는 그런 식의 플레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대상이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위치로 끌려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로드오그의 시야에 없는 대상에게는 갈고리를 적중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의 로드오그의 갈고리가 로드오그의 시야에 없는 적도 판정을 이용해서 끌고 올 수 있었지만 이 패치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어지겠네요. 세 번째로 갈고리에 걸린 대상이 밀리거나 떨어지는 등의 방법으로 로드오그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대상을 끌어오지 않고 갈고리가 끊어집니다. 이 말은 로드오그의 갈고리에 끌리기 직전이라든지 걸리고 나서는 스킬 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끌리기 바로 직전에 맥크리의 구르기나 트레이서의 전멸 등으로 회피를 하면서 갈고리에 맞자마자 로드오그의 시야에서 벗어난다면 그 갈고리가 끊어지면서 이제 끌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시야에 없는 대상에게 아예 갈고리가 적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 내용은 갈고리를 맞더라도 맞자마자 로드오그의 시야에서 벗어난다면 갈고리 자체가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전부터 갈고리 판정 자체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마 패치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로드오그 자체가 갈고리 하나만으로 먹고 사는 영웅이라 다름없기 때문에 갈고리를 너프하더라도 다른 쪽을 버프 시켜서 로드오그의 밸런스를 좀 더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로드오그의 너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더 좋은 패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